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는 그림은 바다가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색상 팔레트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보게 되면 지금 하늘, 그 다음에 등대, 그리고 여기 등대가 있는 여기 축대, 바다, 그리고 물결 레이어 따로 썼고요. 그다음에 새 레이어도 이렇게 따로 썼어요. 물론 색표도 따로 이렇게 해서 10개 안쪽으로 레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색상 팔레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인트통, 그다음에 네모로 가지고 하면 그리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파랑이 있는데요. 하늘 밝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상 조절을 하는데 이게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칙칙해지죠? 그래서 위쪽으로 너무 화사한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레트 색깔 여기 하나 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색을 약간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약간 색상이 조금 더 밝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 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을 맨 밑에 하늘 쪽으로 바다 여기 땅쪽 바다 쪽으로 하는 색은 여기 노랑에서 살짝 이렇게 섞어주면 흰색만 하는 것보다 색상이 조금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색. 자, 바다색은 이 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랑이 좀 따뜻한 파랑 있고 차가운 파랑 있죠? 차가운 파랑에서 먼 바다색 좀 어두운 색으로 일단 밑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먼 바다색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랑색 자 여기도 색깔을 약간 칙칙하게 너무 채도가 높으면 그림이 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청록색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초록의 느낌이 드는 이런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한이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초록 빛깔 해서 여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색을 여기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색깔 선택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색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대는 기본 이제 시멘트 느낌이 나기 때문에 회색으로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회색. 회색인데 이것만 하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보라색에서 약간 칙칙한 보라색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상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올리겠습니다. 자,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시는 것이 그림을 그릴 때 훨씬 편하십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레이어 이름을 자, 하늘 먼저 하고요. 완료. 확인. 하고 하늘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도구는 어떤 걸 쓰냐면 이걸로 쓰겠습니다. 네모를 했기 때문에 또 네모가 선택이 되고요. 이때 곡선을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도도 조절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하고 그리고 투명도 조절 100이 됐죠. 조금 낮춘 다음에 70 정도. 얘는 아주 크게 이렇게 해서 위쪽을 여기 끝에를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얘를 얘도 많이 낮춰서 이 정도에서 바다가 나올 거야 하고 그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를 하겠습니다. 투명도는 하시면서 봐가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투명도를 아주 낮춘 다음에 위쪽으로 바꿔주고 또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살짝 섞어주겠습니다. 끝부분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더 낮춰야겠네요. 그래서 슬쩍 섞이는 느낌으로 슬쩍 여기까지 다 그림으로 할 거니까 이쪽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올려서 한번 터치하고 터치하고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서 이제 색칠을 할 건데요. 여기 이 색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뿌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파 채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선택을 해서 네모 만들기. 네모는 이렇게 해도 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끝부분이 지금 너무 톡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 아이고, 되돌리기. 얘를 에어브러쉬로 바꾼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부터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도를 맞춰주시고, 여기, 아이고. 투명도 낮춰주시고,
곡선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에만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는데 예, 바깥까지 되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알파 잠금을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했을 때 칠해지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칠해지는 거죠. 너무 파란 느낌이 들어서 얘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제일 앞쪽은 얘로 할 거예요. 자, 투명도를 아주 낮추고 앞쪽을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서 색상을 바꿔주는 거죠. 점점. 그러면 중간에는 지금 뭐가 와야 되냐면, 이 색깔이 오면 좋아요. 그래서 투명도 역시 낮춘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색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다음에 투명도를 더 낮춰서 해야겠네요. 원하는 색상이 됐으면은 이제 다른 걸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축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대는 하늘과 바다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 사이에 만들 거기 때문에 하늘을 클릭을 해서 선택하고 플러스 중간에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축대 이거를 축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하여간 등대가 있는 축대. 어쨌든 얘로 하고 그다음에 자펜 도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펜, 아트 펜에서 두 번째 얘를 하고 펜 두께 많이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바다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거는 지금 안 보이죠? 그리고 섞어줍니다. 색깔을. 자, 이때는 투명도를 낮춰야겠죠? 아주 낮춰서 또 섞어봅니다. 슬쩍. 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깔끔하게 해줄 때 지워줘야 되는데, 저는 이 마커로 하겠습니다. 지우개 모드. 직선. 직선으로 지우기 쉽게 하려고 X를 하고, 자, 점선이 나타났죠? 이러면 깨끗하게 돼요. 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자, 여기서 지우는 것도 얘는 곡선으로 지우면 쉽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대를 그리는 거죠. 자, 이때도 등대보다 위쪽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아트펜, 얘를 가지고, 흰색 확인 한 다음에 직선으로 투명도는 100. 자,
지우개 모드가 아니라 그림 모드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딱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 뒤로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등대의 모양을 여기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크기를 얘를 이렇게 작게 하면 이 오돌토돌한 부분이 더 깔끔해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친 것이 싫다. 그러면 펜 두께를 더 낮춰서 여기를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작아지면 좀더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우개 모드로 해서 얘를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대를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은 빨강색인데, 빨강색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눈에 튀는 것보다는 이 정도 색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너무 작으니까 키우고, 그다음에 꼭지점 해서 세모로 그려줍니다. 자, 이게 좀잘안 그려진다 그러면은 펜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직선. 직선으로 이렇게 지우는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지우면 같은 레이어라서 다 같이 지워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는 게 아니라 색을 칠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대 위에 뾰족한 부분 얘는 이걸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 작게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창은 보라색. 네, 보라색을 해서, 여기에다가, 작게, 네모스럽게 만들고,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기본적인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다에 멀고 가까운 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하늘, 바다를 클릭을 하고 바다 위에 만들어줍니다. 플러스에서. 그런 다음에
물결을 그려줍니다. 써줍니다. 자, 물결이 원근이 생기려면은, 원근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니, 물결이 원근을 나타내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저희 영상, 파도 그리는 법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펜에서 첫 번째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화이트로 한 다음에 투명도는 그냥 100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조금 더. 자, 중요한 거는 앞에 거는 조금 굵고 큼직큼직하게 하고 약간 지그재그 이런 느낌이 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작은 애들도 있겠죠. 연속되어서. 그리고 이 펜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여기 끝이 부드럽게 펴지기 때문에 이 펜을 쓰는 거예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얘를 좀 줄여서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멀리 있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애를 해줍니다. 자, 이때 이제 약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투명도를 이렇게 살짝 더 낮춰야겠네요. 멀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낮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촘촘해진다는 거예요. 짧은데 촘촘해요. 자, 근데 제가 그릴 때 이렇게 멀리 왔다, 한 군데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너무 똑같아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모양을, 파도 느낌을 내줍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앞쪽에만 돼야겠죠? 여기는 그리기 모양이 어색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시 하고 대강 이 정도 했고요. 자, 그리고 물결 위에다가 얘는 새라고 하겠습니다. 새를 그리는 방법. 투명도를 해주고요. 똑같은 펜으로. 이렇게 하면 새가 돼요. 자, 이렇게. 이거를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할 수도 있고, 모양을 다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색깔이 지금 너무 하얗다, 아니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새를 중복해 줍니다. 여기 레이어를 그러면 더 진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합병시켜 줍니다. 병합. 그리고 모양을 좀 다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서 하면 되고, 자, 이제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추가적인 방법. 일단 얘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러면
열매달이 뭐지? 아, 등대가 열매달이었네요. 등대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자르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작게 만든 다음에 위치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더 멀어지는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에 되돌아가기. 그다음에 여기가 너무 또렷또렷하게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대 선택을 하고 블러를 넣어줍니다. 블러는 약간 뽀샤시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약간 이렇게 멀어진 느낌인데요. 너무 멀어졌네요. 얘를 조금 한 3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예, 바다도 해보겠습니다. 바다도 약간 이렇게 해서 블러를 써주고, 등대도 역시, 등대. 열매달이었죠? 등대도 살짝 이렇게 해주면, 멀어지는 느낌이 나겠죠? 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즐거운 그림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